안녕하세요.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 U+입니다. 코드 번호가 032640이 되겠고요.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이 LG U+는요,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LG U+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이 LG U+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LG U+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통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통신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통신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. SK, 텔레콤이 있고 그 다음이 KT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LG U+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우량주를 꼽으라고 하면 이 LG U+가 되겠습니다. 이 LG U+가 가장 저는 우량하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. 거기다가 이 회사는 저평가다. 이세개 중에 실적으로만 따져보자라고 하면 이 SK텔레콤이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가 맞다. 하지만 셋 중에서 어디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 LG U+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따라서 이 LG U+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지금 10개월 정도 됐나요? 아, 10개월이 아니죠. 한 8개월. 자, 8, 9, 8에서 9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해서 참는다라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장기 투자자, 웬만한 장기 투자자들도 여기서 이렇게까지 횡보를 하거나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횡보하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게 지겨워가지고 못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이 종목 1,8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아주 조금씩 올려가고 있다. 물론 이 저점을 올리는 각도가 굉장히 만만하다. 이게 좀 각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속이 타지만 그래도 저점을 제가 동그라미 쳤던 거를 이어지면은 요렇게 되듯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임에는 틀림이 없다. 이 회사는 일단은 첫 번째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두 번째 5G의 수혜주다. 올해 5G가 굉장히 합중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 LG U+ 역시도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따라서 이 LG U+,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, 올해는.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. 이 정도의 기간 조정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 14,200원을 넘어가야 되는 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낫다.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. 매출액이 3조 3천억, 영업이익이 2,500억, 당기순이익이 4,034억이 나왔을 정도로 실적 자체가 아주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
가해석께서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,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,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,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. 하시기 전에 앞서 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,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.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9시가 되면은요,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.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, 장 중에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